내일이면 아버지 49제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게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뵐 일이 벌써부터 걱정스럽네요.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회사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넘어가게 했으니. 냉정히 말해서 구활은 주 회장님의 실책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책 안 합니다. 루루에서 먹은 건 내가 살렸기 때문이에요. 살렸기 때문에 먹잇감이 된 거지 누가 죽은 물고기를 먹습니까? 맞아요. 기업 회생 성공시켰기 때문이죠. 아이러니지만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살려는 놨는데 갖지를 못하고 다 팔아넘겼으니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군날을 도모해서 권토중례하세요. 권토중례요? 저 2년간 바지 부사장으로 묶인 몸입니다. 또 그 후론 2년간 동종사업 금지 조항에 묶여있어요. 까먹으셨어요? 시간은 금세 갑니다. 와신 상담하며 기다리세요. 뭘요? 루루에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좋은 사무실, 좋은 차, 경영권 실컷 호강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메사란 이름은 뺏겼지만 메사의 정통성은 제가 지켜나갈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경민아, 정말 잘할 수 있겠니? 해야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죠. 네가 다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숙경이랑 결혼하면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멜사나 루루 다. 그럴지도 모르죠. 양 회장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도 모든 것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통쾌한 복수가 되겠죠. 혹시 복수심에서 수경이랑 결혼하려고 하니? 복수심으로 여자를 희생시키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복수가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요. 아이고, 저야 과장님을 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 이걸 보고서라고 낸 겁니까? 그 보기 편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누가 이런 쓸데없는 양식 같은 거에 고권 추구하랬어요? 껍데기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부장까지 하셨던 분이 보고서가 이게 뭡니까? 후배들만큼도 제대로 써오지도 못하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내용 있는데고 이게 뭐가 있어요! 다시 써오세요! 옛날에 보고서 한 번 내면 별별 꽃들이 다 잡더니 그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러게요. 전화 안 받네. 회장님한테 다 불어야지. 사기 결혼이라고. 정말.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요. 아, 왜? 아, 그럴 일 있어요. 이게 정말. 뭐야? 집이 더러워서요. 한 바퀴 시원하게 돌려요. 너 지금 나 이거 하라고 부른 거니? 언니도 그동안 나한테 많이 시켰잖아요. 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회장님한테 전화해야지. 경숙이가요 결혼 사기쳤대요 이래야지.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꾸덕꾸덕 따래요. 빼먹지 말고. 도와주러 왔어요. 아유, 아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유, 저는 몇십 년을 했어요. 저는 완전 종년이었어요. 그렇긴 해도.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뭐 좋네. 재발견이다. 이제 됐지? 가도 되지? 아니, 가긴 어딜 가요? 저녁밥도 해야 되는데. 아유, 그만해요. 아니에요. 나는 맨날 맨날 밥 해줬는데. 가서 해, 얼른! 아, 이게 오냐 오냐 하니까. 어따 대고 갑질이야! 아! 아야, 왜 때려? 까보니까 때리지! 네가 뭔데 이거야라 저거야 나한테 명령이야! 아, 회장님한테 이른다. 일러! 일러! 나도 입반사판이야! 왜 이래요? 이게 보자보자니까 사람을 보자기로 오나? 갑질도 한두 번이지! 아빠! 어? 너 저기 얼마나 비싸거든? 너 일로 와! 아이고, 참아요, 참아! 비켜요! 평생 그만됐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못할 감정!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이 밥통아! 밥통? 으이씨! 그래서 청소하라, 빨래하라, 밥해내라. 내가 네 식모냐? 넌 나 더 부려먹었잖아, 맨날 맨날! 반말까지만 내가 네 위야! 넌 반말 안 깠어, 신우한테 맨날 야야을 했잖아! 그건 그렇지. 아무리 손아래 신우라고 함부로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청소해, 알았어? 싫어! 허! 안 되겠네. 회장님한테 전화해야겠네. 이거 봐, 이거 봐! 저렇게 막 협박한다니까! 아이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쟤한테 당한 걸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서러우셨잖아요. 서러웠지!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약자가 됐다고 해서 똑같이 그러시면 고모님도 다를 게 뭐가 있으세요? 약자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엄마도 그래. 고모님이 그러시면 좀 말려야지. 아니, 난 말렸어. 아니, 솔직히, 아니, 오죽하면 그러셔. 그럴수록 너그럽게 포용해야지. 그래야 미움도 원망도 끊어지지. 미움이 미움을 낳으면 계속 되풀이밖에 더 돼? 반성 좀 하시라고 그런 거지. 그래도 약자를 괴롭히는 건 옳지 못해요. 어머니, 이제 다시는 여기로 부르시지 마세요. 아셨죠? 가세요. 우리는 꼬박도 못하고!
당해본 기분이 어떠세요? 울지 마세요. 어머님이 뭘 잘했다고 우세요?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손도 다 부르트고. 부모님이 왜 그러셨게요? 다 어머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당할 땐 서럽지 않았겠어요?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끝까지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지에 있을 때 음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힘이 있을 때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라고요. 앞으로도 나 계속 괴롭히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못하게 할게요. 고마워.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래? 나 안 미워? 밉죠. 얼마나 미운데요. 저한테 하신 거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근데? 다시 가족이 됐잖아요. 남도 아니고 가족으로 묶였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럼 살 수 있겠어요? 전 지금이라도 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제 속에 쌓여있는 이 울분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같이 잘 지내면서 화해하고 이해하고 아끼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옛날엔 어머니가 제 윗사람이셨지만 지금은 제가 윗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저 어머니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랫사람이니까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네요. 내려갈게요.